네, 최종 결정 마감 전략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들어갔습니다. 3,050선. 예전에 그냥 덤덤하게 봤던 그런 지수였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052선의 움직임 동시호가 상황이 좀 나타난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920선에서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도 끝났고요. 뭐 부양책 얘기도 나왔고요.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바로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대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글로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예. 브런치를 통해서, 브런치라고 하면 이거 먹는 거 아니고. 예. 카카오에서 보시면 브런치라는 이제 글을 아주, 글재주꾼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글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거기서 주식과 관련된 칼럼을 정말 꾸준하게 러브펀드로 예. 예, 하셨고요. 아마 다음 페이지에서 주식란을 가시면은 칼럼 이야기가 또 거기서도 함께 제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정말 오랫동안 글로서 만나면 저는 얼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사이트,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에 한 번씩은 뵐것 같은데, 예. 자, 그럼 오늘 이번 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을 좀 보셨는지요?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금리 문제. 이건 아, 뭐 금리. 골치 아플 머리 정도로 아파요. 들었다 놨다 했고, 네. 그리고 그 금리 이슈에 숨겨져 있는 그 비하인드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지금 시장을 들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 미국에서의 코로나 재정 지원 정책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수출이 급반등했거든요. 아, 대표님 그걸로 보시는 거. 예, 이거 아주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만 보면 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죠. 한편으로는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또 부담스러운 이슈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월뿐만 아니고 벚꽃이 피는 그 네.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죠? 자, 골치도 아팠고, 아, 좀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했던 게 바로 금리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가 안정이 됐다라고 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1.5에 엄청 놀랐고, 떨었던 때가 있는데, 또 지금 1.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괜찮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연준일까요? 연준은 별로 이건 좋은 일도 안 시장 했어요. 금리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금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것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만을 떠올리시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된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장기금리가 작년 여름에 미국 10년 국채 기준으로 해서 0.5%에서 올해 1월에 1% 넘고요. 네. 그리고 단한 달도 안돼 가지고 1.5 넘고 1.6까지 갔지 않습니까? 두 배. 엄청나게 뛴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델타 값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상승률, 증가율 요게 그러니까 중요한데. 델타 값이 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냥 예. 개념적으로 네. 이 증가 속도로 증가 그렇게 속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1.5, 요거 뭐 금리야? 뭐 옛날 같으면요. 그랬을 텐데,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면 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겠죠. 뭐 모기지 금리의 그렇죠. 베이스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런데 단숨에 1%포인트 이상 올랐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요게 한 10년에 걸쳐서 1%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뭐 적응을 하겠죠. 그럼요. 아, 예. 제공 충분히 적응 하죠. 충분히 하죠. 네. 근데 단한달 만에 이렇게 튀면은 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증시가 영향을 받고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연준이 왜안 하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왜안 하냐? 네. 시장에서 징징거리는 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 네. 보면서 저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네.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연준이 뭔가 일을 했을 때 주식 시장은 안정이 되고 예. 그리고 나의 계좌 관리도 너무 잘 되고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을 하실 때는 아, 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이 네.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지원책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밤사이에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멋있게 사인도 하시고 네. 자 그러한 부분 이 결국은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 왜 이런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연준은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절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예. 거예요, 사실.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시장 금리는 자연스럽게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에서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하고의 상관관계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예. 이론이 이제 경제학에선 필립스 곡선 이론으로 네. 해서 네. 뭐 이제 서로 역의 관계로 이렇게 네. 쭉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실업률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낮아지면 실업률 올라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고용이 계속 문제라고 예. 하는데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있어야지 고용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예. 어느 정도 있어야지 실업률도 떨어지고 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채 부담도 이게 녹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순환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이제 무조건 일방적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처럼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네.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 나 몰라 하면서 뭐 애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좀 이제 성에 안차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번씩 장기 금리가 숨을 이렇게 내뱉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시중에 계속 늘어나는 자금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장기 금리 상승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다시 장기 금리가 살살살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급하게 올라가면 또 한 번씩 이렇고 이렇게 이게 살살 이런 상황이 반복될 텐데 우리가 그 금리를 볼 때 금리가 올라가면 나쁜 거 떨어지면 좋은 거 사실 예. 정말 수년 동안은 그게 맞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저기 학창 시절에 네. 뭐 고등학교 때든 중학교든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장기금리나 이러한 게 상승하게 되면은 경기 회복한다는 결정적인 신호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이제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넘치고 시장의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그 자금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거 어쨌거나 최근 몇 주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시장 내부에 바뀌고 있는 질적인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질적인 측면. 예, 예. 그렇죠. 이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그 금리 상승기에 조정 받았던 네. 그 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특정 업종을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종목은 고평가된 거 인정. 예, 보수적인 투자자도 인정하고. 공격적 투자자분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고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 인정하는데
이 종목이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야. 네. 이런 종목과 업종군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장기 금리 상승할 때 보면은 급하게 상승할 때 그 종목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소외되었거나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불려왔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고 이런 현상은 미국에선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났죠. 미국 ETF 중에 가치주 ETF는 치고 올라가고 성장주 ETF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2010년대 후반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워낙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던 그 종목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비유를 드려야 될까? 구름이 저세상, 저세상이라고 끝으로,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 뭐 증권가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물극필반이라고 극단에 이른 그러한 상황이 어떤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장기금리 상승이 중요한 트리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뭐 하루 이틀에서는 또다시 성장주가 됐어. 뭐 이렇게 가다 또다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국내의 경제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그게 있어요. 두 번째 핵심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 핵심. 사실 이제 성장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봤던 게 뭐냐면 금리가 좀 오르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다우가 치고 그렇죠. 올라가는 게 확실히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리가 워낙 이제 금리 이슈가 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부양책이든 금리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늘 이렇게 흐름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어제 발표가 됐어요. 어제 발표된 게 어제 발표된 게 이제 수출 통계가 있죠. 아, 그 관세청에서 그렇죠. 매 10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전 9시 땡 치면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딱 뜹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F4 펑션 O 누르시면서 기사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그 중에 1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3월은 특히나 중요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1, 2월 달에 수출 통계가 고무적이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한번 자료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 관세청 수출 통계 자료를 쭉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 수출이 한 2019년이나 2018년 수준 정도 회복해주면 어떨까? 그것을 감안해서 보수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서 이제 월별 수출 증감률을 뽑아봤습니다. 네네, 화면상에 잠깐 나왔던 그 함께 자료인데요. 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별로 좀 흐름들이 좀 다른데 2019년 이제 시나리오를 좀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정말 좋았을 때예요. 네. 만약에 올해 수출이 저 정도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2019년은 일본 경제 보복, 미중 무역 전쟁 해가지고 수출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저 정도만이라도 회복되면 요건 이제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든 월별 수출 증감이 그때 정도로 달성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월 달에 이미 기저 효과 속에 5 내지 10% 이상의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1월 달에 나온 수치가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조금 더 막대도표가 기울어져 있죠. 네네. 지금 1월 그 표를 보시면은 연두색 막대가 좀 빨간색 쪽으로 좀 더 다가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도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3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1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3월
수출 증감률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 이상,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으로 나눠서 봤더니 예. 1월부터 10일까지는 한 20% 이상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다 3월이라고 예상을 전망을 했을 때 보니까 지금 가장 좋았을 때 근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3월 31일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10일까지의 통계는 긍정적이었다. 요 네, 네. 이야기는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출 증가하는 게 기조효과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상이다라는 그 이상. 말씀이시군요. 기조효과에 예. 더해서 사람들이 한풀이 하듯이 뭔가를 열심히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녹아있고 그리고 이제 4월, 5월 같은 경우 이제 기조효과만 따지면 네. 그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4월, 5월 달에 수출이 30% 가까이 증가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40%를 넘어가기도 해요. 네, 네. 요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보통 이제 수출 증감률의 대략 절반 정도로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추정치로 감안해 보면 2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평균 15에서 한 2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이제 앞서 언급드린 대로 10일까지의 수출 통계 봤을 때는 기저효과보다 조금 더 높은 높았다.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네. 지금 앞으로 4월, 5월 정도 되면은 이런 수출 통계가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이거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이익 증가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네, 제일 바랬던 부분이에요. 지금 네. 기대가 엄청나게 우리 주식시장에 적용이 됐는데 네. 이게 실적이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1월, 2월 많이 나왔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금리라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거 싹 잊어버린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네. 봤을 땐 정말 좋은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네. 어차피 저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예상대로 수출 증감률의 대략 절반 정도가 상장기업 평균 매출로 잡혔다. 네. 요게 공시되는 시점은 2분기가 끝나고 45일 뒤죠. 네. 8월 중순에야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 2분기 4월부터는 벚꽃 필 무렵부터는 뭔가 기분 좋은 호소식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야 그러면 뭐 모든 종목이 다 좋으냐? 지금 예. 말씀으로 모든 종목 다 좋을 것 예. 같은데 모든 종목은 다 좋긴 합니다. 네. 그런데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차별이 있냐면 그 성장주와 가치주 간에 또는 성장주와 아니면 지금 소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외되었던 종목들 간에. 좀 행보가 그 이전 예전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뭐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정말 극소수의 성장주들만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기업만 성장할 거라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그 기업들 보게 되면 뭐 실적이 몇 년 연속 적자인 경우도 허다했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실적이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뭐 적자가 또 반복되는 회사들도 태반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 명분은 성장주가 소수이기 때문에 걔네들에게 매기가 끌리는 것은 네.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렇게 논리가 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전 종목이 다 성장주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종목이 성장주에 들어가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얼마 전까지는 성장주가 부족했잖아요. 네, 몇 개 없었죠. 몇 개 없었는데 그게 뭐 천 종목 뭐 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는 사고 싶은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소외되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성장주 됐어. 그러면 얘 매력적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는 한 5년, 10년 뒤에 매출을 만들어서 꿈과 희망을 드릴 거예요라고 얼마 전까지 성장주로 불렸던 종목. 이 종목 중에서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같은 모양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질문을 주세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앞으로의 꿈을 먹고 이미 그걸 많이 반영한 주가를 보여주는 성장주.
이것도 성장주인데 실적도 나와. 네. 실적도 나오는데 아직 주가는 안 올랐어. 네. 그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겁니까?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배당도 주고요. 거기다가. 그런데 어, 네. 저쪽에 원래 성장주들은 배당은 커녕 적자. 심심하면은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 향후에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경기 호황 속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의 시장,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빛을 보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이제부터는 어, 이익을 만들고 있지만 어,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계속 좀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예.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예. 4월 벚꽃 주식시장에서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수급적인 흐름에서 이거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점인데, 지금까지는 개인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많이 의존을 했었거든요. 예. 이것도 계속 그렇게 갈까요? 우리가 더 사줘야 되나요? 그럼? 아,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 있습니다. 예, 아. 앞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가 연기금 수급이에요. 연기금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들어올 가능성이 예.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조금 오늘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국민연금의 지수별 국내 주식 초과 부족분에 관한 도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네. 이상부터는 20조 원 이상의 국내 주식 초과분을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 원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팔아야 돼요. 3,200포인트 가면 30조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연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국민연금 바꾼다던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국민연금은 80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큰 공룡이고 그 자금은 철저하게 규칙에 의해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입김 아니면은 네. 투자자들의 요구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너 팔지 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내 주식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네네, 네. 이게 나중에 2030년 중후반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슬픕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슬픕니다. 연금을 타고 가야 될 때. 예, 네. 예. 아 그때가 네. 되면은 네. 아유, 가슴이 막 아프네요. 그때가 되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는 증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중을 맞춰야 아. 되고 국내 주식 비중은 단계적으로 낮춰져 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3%에서 올해는 16.8%로 네, 16%, 네. 그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 그로 인한 연기금 등의 수급은 매도. 오늘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예. 좀 사는 듯 하다가 매도 역시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845억 원 매도로 바뀌었네요. 역유자. 네. 그렇죠. 역유자. 네. 매일 같이 보여주는데 이러한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받쳐줄 물량이 필요한데 지금 개인은 약간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전처럼 공격적으로는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설 연휴가 지나고 네. 설 연휴 직전엔 돈을 빼갔어요. 사람들이. 네. 빼가가지고 설 자금 쓰고 막 그랬는데 어, 설 연휴 이후에는 개인이 다시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강화되고 그리고 그렇죠. 예탁금도 네. 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힘은 그 전처럼 강하진 않지만 다시 살아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대신에 또 한 세력이 받쳐줘야지만 네. 시장이 계속 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로서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외국인. 예.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들어왔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네.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변수긴 한데 달러 원 환율이 지금 아직은 상승 추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보면 우상향이에요. 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게 좀 꺾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준으로 보면
잠재적으로 주가지수 3000포인트 초반에서 30조 가까이 매도해야 되잖아요. 네. 요게 해소가 되고 나면 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 지수대가 균형점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빠지면 사야 되고 네. 오르면 뭐 이전처럼 그렇게 세게 안 팔아도 되고 그러려면 이 균형점이 지금 지수대까지 맞춰지려면 지금 매도 속도로 봤을 때 대략 한 3, 4개월. 예. 하반기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살짝 넘어갔을 때, 때. 예. 대략 한 희망으로는 한 5, 6월 정도에 그 균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올라가려고 하면 연기금발 매도에 의해서 한 2% 올라갈 거 한 1% 정도만 상승하고 눌리고 오늘도 좀 그런 분위기였죠. 예,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보면서 예. 마무리가 되는데 항상 조금 코스피 눌려요. 항상 예. 보면 꼭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또는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기금처럼 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시브 전략으로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인덱스 자금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지수 관련 주들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비해선 조금 뒤처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은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진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지수 관련 주보다는 좀 뒤에 숨어 있는 빚을 안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 키워드가 지금 세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해석을 해주셨어요. 왜 연준은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 동향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대를 계속 가져가기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연기금, 외국인들의 동향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이게 예.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결론을 좀 다시 한번 저는 직접적으로 여쭤보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많이 오른 이런 성장주들 있잖아요. 예. 성장주라고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적자지만 혹은 실적이 주가보다 덜 나오지만 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갔었던 종목들을 싹 다 팔고 가치주적으로 가야 네. 가치주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움직였던 거 철강주, 해운주 막 이런 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딱 맞춰야 되는 것인지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섹터라도 대형주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제 가치주 쪽에서도 중소형주 네.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바로 좀 질문 드려보려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당황해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또 우리 키움증권의 네. 시청자님들도 보시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되는데 일단은 전제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성장주 좋아하신 분들은 또 이게 또 성장주 쪽으로 많이 하시긴 할 텐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약간의 색깔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맞춘 그 예. 말씀하신 부분에 맞춰 색깔의 변화를 줘라.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나는 성장주 쪽에 빨간색만 강하게 있다. 이쪽에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뭐 파란색이 거의 없다 그러면 약간의 파란색을 섞으셔가지고 뭐 약간 빨간 계열의 보라색으로 바꾸신다든가 네. 이러한 게 좋겠고 한편으로는 이제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저평가된 소외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소형주에서 요즘 퍽퍽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앞서 언급드렸을 때 지수 시나리오를 대략 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지만 연기금 매물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애매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밑에서 수면 아래서는 순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요한 호수 밑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 같은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뭐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은 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새로 투자한다 또는 내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그럴 땐 약간은 이제는 좀 소형업종 안에서도 소외되었던 종목
그러면서 숫자를 만들고 있는 종목. 얘가 이익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못난이 취급을 받았지?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보유하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대고 싶지 않다라면은 뭐 그대로 두시되 자 이제부터 내가 움직이겠다 할 때에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움직여야 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끝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왜냐하면 영웅은 S에 들어가시면 스타워즈라는 지금 현재 이제 투자 전략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기계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AI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휴먼의 대표로. 예, 예. 기계하고 싸워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어요. 예, 기계한테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네. 조금 이제 기계를 조금 아프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전적으로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잠깐 좀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장의 색깔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적용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어서 예, 그냥 이렇게 실전에도 함께 여러분들과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분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성수 대표와 함께 시장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찾아뵐게요, 대표님. 예,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